애, 지 엄마 뭐 하니? 누워. 공부 가르쳐 줄게. 싫어? 아니, 안 싫어? 요즘 진도 따라가겠더냐? 몰라. 몰라? 그냥 모르고 그냥 분양하는 거 아니지.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진도가 얼마큼 나갔어. 수줍게 교과서를 꺼내 보이는 탄이사. 네 뭐가 제일 답답해? 뭐가 에, 제일 뭐에. 모르겠어?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자전을 찾으세요. 찾으 사전 해봐. 사전? 말은 좀잘 모르는데 그 글은 잘 읽는다. 응? 말 몰라요. 내가 말을 못 듣는 이유가 지 엄마야. 네. 근데 글은 잘 읽고 잘 알아요. 써. 그런데 말이 있는 이유는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지 아빠하고도 태국어 쓰고 말을 잘 안 하니까 네가 엄마 어머니하고 쓰는 용어는 아주 잘해. 얘 청소해라 밥 먹어라 뭐 가도 그런데 그말 갖고는 안 되잖아. 밖에 나가서 네. 활동을 하면 그치. 이게 말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냥 책, 책 그냥 책 이거도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벌면 네돈 가고 싶어요. 네 지우가 아침에 아빠 돈 많이 버려오세요 그래갖고 네가 궁금했다며 그 음식 쓰레기를 버리다 하고 이거는 돈을 벌다 하고 음식 쓰레기는 밑에 니을이 없잖아. 그치? 근데 버는 거는 니을 있잖아. 벌다. 그렇게 돼 있지. 이까도 있었는데. 서 여사는 며느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익혔으면 하신대요. 도와줄 마음이 얼마든지 있으시다고요. 한국 사회에서 뿌리 내려서 살수 있게 제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면 능력이 한다면 난좀 도와주고 싶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 노력하는 며느리. 그리고 나도 어디를 가든 어쨌든 쟤를 사랑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겠어. 여전히 낯설고 힘들지만 천천히 한국을 배우고 있다는 탄이사. 쓰레기 분리수거도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는 혼자 할수 있는데 좋아요. 그럼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탄이사. 이 멸치볶음이 우리 지우 엄마 그 생이다 작품이다. 꿀을 너무 많이 넣었다. 얼마나 꿀을 넣었으면 이렇게 꿀을 너무 많이 나가 뭘 넣어 이건 넣어라 그러고 꿀도 넣어 꿀 넣어라 그랬더니 네 그러면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얼마 넣었는지 열지 벌써 그래도 맛있어 달잖아 수고해 써. 맛있어 그래 그래서 지가 살아보고 딱 우리 집을 왔는데 시어머니 굉장히 어렵고 혹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면 막 두렵고 그럴 것 같아요. 내제 마음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다가 자꾸 지적을 하면 걔가 위축이 되고 속병 생겨요. 문자 그만 커쳐라오라오만거어 미콘 커쳐라오유캉랑 아래 보만이야.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탄이사. 그 마음이 절실해 때로는 긴장하고 실수도 하게 된다네요. 우리 서 여사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눌러 참고 혼자 삭히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한 걸음 다가서면 두 걸음 물러서길 반복하는 고부.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쟤는 우리 며느리를 갖다가 아직까지 뭐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판단을 기준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솔직히 해서 정말 며느리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딸이라 할 수도 없고 내가 도와주시면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건
실제 산 거는 한 2년 채 못 돼요. 네. 근데도 한 번도 안 지쳐왔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돕고 싶어 노력하고 있다는 시어머니. 그런데 탄이사는 자리에 앉아 울음부터 삼키네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다 도와주었어요. 애기도 애기도 봐주었어요. 근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며느리를 위해 어머니가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 며느님이 생각하는 어머님께 어떤 바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굉장히 어머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할 거예요. 네, 어머님한테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근데 요리도 공부도 애기도 다 주셨어요. 네, 애기 보여주셨어요. 저는 와주셔서 네, 한국어를 다 공부 가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 없어서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하고 싶었는데 혼자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 왜 하지 마? 왜 안 돼요? 답답해요. 불편해요. 어머님도 굉장히 그 틀이 견고하신 분이지만 며느님도 그러세요. 그렇지만 두 분이 굉장히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예, 어떤 부분이 두 사람의 사이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두 분이 알고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고분은 터놓고 나눌 수 있을까요? 말이 늘려요.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래. 며느리의 한국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는 시어머니. 구워 먹게. 네. 한국 사회에서 뿌리 내려서 살 수 있게 난 좀 도와주고 싶어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 못하는 말은 계속 쌓여만 가는데. 요리 눈을 보면 제 마음이 하나도 안 들지요.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고맙지만 부담스러운 며느리.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갑니다. 고부가 함께 떠난 여행. 서울과는 전혀 다른 시골 고향집에서 며느리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 제일 친한 친구야. 아, 얘가 제일 친한 친구. 아, 제일 친한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마음이 편안해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서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네 자이티 매 독자이. 하지만 전혀 다른 생활 습관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며느리한테 큰 건 안 바랬어요. 고부의 여행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을까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도착한 우본 라차타니. 캄보디아 국경이 멀지 않은 이곳이 타니사의 고향입니다. 할머니한테 가자. 예, 할머니한테 가자. 여독을 추스를 새도 없이 다시 차에 오르는 가족. 두 시간을 더 가야 타니사의 집에 도착한대요. 주어, 엄마야.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한국말로. 스와디카, 인디티랄루자. 천천히. 스와디카, 안녕하세요. 스와디카. 네, 반갑습니다. 인디티랄루자. 스와디카. 낯선 외국어를 배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먼 길 여행에 피곤하실 텐데 우리 서여사 포기하질 않으시네요. 이런 성격이니 며느리도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셨겠죠. 아, 와, 나 머리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엄마야. 인니 트라이 누자, 열 번 해야지. 인니 트라이 누자, 인니 트라이 누자, 인니 트라이 누자. 인니 트라이 누자. 예, 발음을 자꾸 하다 보면 뭐 말을 다른 말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이거 연습하시는 거세요? 아, 가서 사는 어른들한테 인사하려고요. 스와리까, 스와리까. 아, 그냥 인네, 티라시 루이까.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아, 그냥 성의를 보여야지요.
성의를 보이려고요. 오가는 차도 많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이 탄이사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사와디카 이모, 이어 이모. 사와디카 아빠. 이거 뭐지? 사와디카 사와디카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사돈지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아직은 좀 어색해 보이네요. 서 여사님 어떠셨어요? 엄마 아빠는 어떠실까 하고 제 나름대로 상상을 했었는데 아, 두 분이 엄마 아빠가 뵙고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느가 빨리 가서 안아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그냥 반가운 표정이 아니시고 딱 정색을 하는 표정이라서 정말 썸지됐어요. 아마 부끄러워요. 그แม่เขากินหมาใช่มั้ยคะแล้วฟันมันดําเขาก็ไม่กล้าที่จะยิ้มแล้วแม่เขาก็ ทำตัวไม่ถูกด้วยเพราะใช่ไหมเพราะว่ามีกล้องอะไรมาแบบนี้เขาก็ยังอายอยู่ยังแบบโอ๊ยฉันต้องทำตัวยังไงดีเนี่ยอะไรประมาณนี้ค่ะ 지가 오면서 약수지만 홍삼 하나씩 사왔어요. 아픈 파워메 건강경품 아프가 한번 뜯어보시랴. 그래 사돈 댁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서여사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가져온 선물이에요. 탄이사가 얼른 차를 내오는데요. 처음 맛보는 음식이니 맛이나 향이 좀 낯설긴 하실 거예요. 오, 냄새 좋다. 잘하네.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거겠죠. 잠시 후 탄이사가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농장을 찾았어요. 탄이사네 친정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대요. 논농사, 과수농사, 양계 농장까지 하며 아주 억척스럽게 일해 번 돈으로 삼남매를 키우셨대요. 우기가 시작되면 이곳에 벼를 심는다고 하네요. 크네. 와, 바나나 열렸네. 네, 바나나도. 바나나도 있어. 바나나 많이 열렸다. 네. 잘 다 열렸네. 네. 근처에 우리 농장 근처에. 아주 따뜻하네. 이 넓은 땅이 전부 탄이산의 친정 부모님이 농사짓는 경작지입니다. 평생 땅을 일궈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님은 이미 자식들에게 나눠줄 목까지 다 정리해 놓으셨대요. 지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많은 고생하신 것 같다고요. 이렇게 많은 넓은 농장을 본인들이 경영한다면 나 같으면 그리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리 힘든 농사를 짓고 외지로 우리 같으면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보낸다면 훌륭하시다. 진짜 좋다. 에이, 진짜 훌륭하시다. 지 엄마는 부자다. 어머니보다 훨씬 부자다. 땅을 이렇게 있는데 부자지. 그러니까คุณแม่เขาเป็นคนในเมืองเนาะเราเป็นคนต่างจังหวัดเป็นคนบ้านนอกในเมืองเขาอาจจะไม่ชอบ บ้านนอกก็ได้อะไรประมาณเนี้ยแต่ว่าคุณแม่เขาก็รับได้ก็โอเคแล้วก็ดีใจ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 근처 야시장으로 안내하는 탄이사. 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한국에서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훨씬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과일. 이거 뭐니? 메뚜기 아니야? 이건 뭐야? 처음 보는 다양한 식재료가 마냥 신기하지만 서 여사는 맛을 볼 엄두까진 못 내시는 것 같아요. 이거 폴레 살 거야? 아. 이 폴레 그만. 아미 먹고서. 아야. 맛있어요. 어머나, 장난까지 보이네요.
เขาบอกว่าทำให้ดูจะดีกว่าไม่ดูก็ได้ใช่ไหมเออประมาณคือเราก็อยากพาให้แม่ไปดูที่นี่ดูความเป็นอยู่ดูวัฒนธรรมอะไรพวกนี้저렇게 화나게 안 웃어요. 왜냐면 조금은 우리 집 생활은 좀 긴장하는 모습 그런 거 좀 보여요. 왜냐면 조심스럽고 그래서 집단에는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오니까 너무 활짝 웃는데 너무 좋아 보여요. 한참 동안 야시장을 누비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사는 탄이사. 고향 음식이 오죽이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생기 넘치는 며느리에 반해 우리 시어머니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죠? 서여사님, 좀 힘드세요? 늘 좀 표정이 무겁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아이도 둘 되고 쟤도 한국 생활이 좀 익어가고 대화도 오늘 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옛날보다는 가벼워졌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태국 와서 시장을 보니까 그렇네요.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절로 막 무거워지지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요거니까. 왜냐면 다른 데 가서는 영어로 하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여기는 전혀 장사하는 야시장 이런 데는 영어도 안 통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제가 우리 탄이사 마음을 조금 이해가 가고 것 같아요. 그날 밤 탄이산의 가족이 야시장에서 사온 음식을 거실 가득 펼쳐 놓았네요. 아, 우유를 붓는 거예요? 아, 우유가 아니고 아까 코코넛? 태국까지 먼 길을 찾아온 사돈을 대접하고 싶어 가득하게 음식을 차려내신 거겠죠. 그런데 우리 서여사는 그다지 입맛이 당기지 않는 것 같죠. 음식도 낯선 데다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는 문화도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서여사 사돈댁이 권하는 대로 이런저런 음식을 맛보십니다. 어떻게 입에 맞으신 걸까요? 친정 식구들은 조심스럽게 사돈의 기색을 살피는데요. 서여사가 잘 드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눈치입니다. 니니니자이나하 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เราดีใจที่มาแล้วแบบนั่งล้อมวงกินข้าวด้วยกันคือเรามีอะไรให้กินก็กินได้มีความรู้สึกแบบเหนือความคาดหมายนี่คือพูดจริงๆว่าเหนือความคาดหมายจริงๆค่ะ saya am makan sih pasoyo kerende isang am makan sih nukko jagi jene menari boko ye takjalah tak kau nde kau jadi nomor apa sikaknya ada ini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식탁은 이제 부엌 쪽에 있어요. 근데 식탁은 주로 식사할 때만 먹고 여기 문화는 그런 간식이라든지 그런 거 먹을 때는 땅에서 먹어요. 그렇대요. 다 뭐 잘 살든 못 살든 주로 많이 땅에서 그리 먹는데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은 놀 궁리로 분주합니다. 저렇게 환한 햇빛이 부르는데 방 안에서만 지낼 리가 없죠. 거침없이 마당으로 뛰어나가 노는 아이들. 3살 지한이도 신이 났네요. 언니들을 쫓아다니며 흙놀이, 물놀이를 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탄이사의 표정에도 그늘한 점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별다른 간섭은 하질 않으세요.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계신 거죠. 여기는 워낙 햇빛이 강해서 점차적으로 그늘에서 좀 놀게 해갖고 차츰차츰 이래야 되는데 막 바로 저 직사광선을 쓰니까 안타까워서 그래. 엄마 치료 그냥 저는 괜찮아 그냥 애기 놀아요 재미있었어 놀아. 잠시 후 한바탕 야단법석이 벌어집니다. 동네 개 한 마리가 천연덕스럽게 집안에 들어선 거죠. 서여사님이 질색할 법도 한데요. 아니 너 멍멍인데 올래? 신발을 벗어놓는 현관에 먼지 한 톨도 두고 보지 못하는 깔끔한 성격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급한 대로 개가 다녀간 자리만 쓱쓱 물걸레질을 하는 서여사. 아무리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 해도 이런 상황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시나 봅니다.
안 지나서. 아, 멍멍이 지나갔어요, 멍멩이. 멍멍이가 갔다 왔대요. 멍멍이 맨발로 타야 돼. 그냥 좀 한번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이들이 여기 우리 애들 아주 멍멍이 지나가면 바로 큰일 나요. 병균 온 혹여나 손주들에게 전염병이라도 올물까 시어머니는 노심초사인데 정작 엄마인 탄이사는 태어나기만 하네요. 에,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자연스러운가 봐요. 왜냐면 제가 어제 저녁 잠을 자고 일어나서 쭉 지켜보니까 더불어 사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경수 조금 참을걸. 경솔했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เพราะว่านี่จะเข้าใจธรรมชาติของแต่ละคน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เรารู้ว่าบางคนเขารับได้บางคนเขารับไม่ได้เพราะนาคิดว่านาเปิดกว้างกับพวกนี้พอกับความรู้สึกแต่ถามว่าอายไหมก็ไม่ได้รู้สึกเพราะว่าเหมือนเราก็ต้องเป็นตัวของตัวเองเนาะเวลาแขกมาคือเราก็ไม่ได้รู้สึกว่าอายคือธรรมชาติของเราเป็นอย่างนี้ไงค่ะ